지난해 마곡 통합 신청사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낡은 강서구청을 대체할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얼마나 지어졌고 이후 남겨질 화곡동 부지는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강현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역 주변에 들어서는 마곡 통합 신청사. 현재 지하 공간 건설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6월 첫 삽을 떴고 현재 공사가 28% 정도 진행 중입니다. 총 면적만 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로 지하로는 2층, 지상은 8층 높이로 이뤄집니다. 지은 지 47년 된 기존 강서구청이 새 형태로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그동안 가양동, 화곡동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보건소 등으로 분산됐던 것과 달리 구청 본관과 구의회, 보건소 등이 한 곳에 들어서 주민 편의를 높일 전망입니다. 열린 광장, 쉼터, 어린이집 등 주민시설과 열린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문화쉼터 등 문화공간도 함께 마련됩니다. 단순 행정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공유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8개 청사로 나눠진 구청사를 한 곳으로 이제 복합청사로 이동하면서 시설의 집중도와 주민들의 이제 편리함과 설계가 되었습니다. 마곡역과 인근에 있고요.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바로 서측으로 지금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서 녹지 공간과 그 광장을 이용하면서 변화를 앞둔 강서구청, 여기에 남겨진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화곡동 강서구청 부지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우선 현재까지 공연, 전시, 도서시설 등으로 구성된 공공복합문화시설로 활용된다는 방향입니다. 체육시설 등의 추가시설이 들어서는 방향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살피는 공간 구조화 단계에 있으며 세부 공간이 확정되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기본 계획 용역 단계를 거쳐 공간 활용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새롭게 통합된 신청사는 2026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